God. 갑자기 감정이 폭발쳐 올라가지고 그 자리에 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여학생 두 명이 앉아있고 중년의 아저씨가 울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하필은 너지? 40대 중반에 아저씨도 울었지, 20대 여학생도 울지, 주변 사람도 시선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샬롬, 순장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3월의 봄, 이 설레이는 봄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참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남은 기회이고 또 만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기대하십니까? 눈길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과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순장님들이 누군가에게 다가서고 순장님들을 만나는 그 사람은 순장님이 전해주는 복음 때문에 더 큰 이 봄에 꽃이 피듯이 행복한 봄을 맞게 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순장님 한 분 한 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로 부르신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일반 어부는 고기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사는 게 생계적인 어부라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뭐냐면 이미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한 삶을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전도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전도는 무엇이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뭘 떠올리셨습니까? 전도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부담감. 해야 되지만 안 하면 안 되는 것. 두려움, 어색함, 다가갔다 거절받았던 경험. 또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 설레임, 감동. 부담스러웠지만 놀라운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전도는 무엇인가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전도는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한마디 더 해보는 것입니다. 갈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를 통해서 세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회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서는 것, 그것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를 시작할 건가? 다가서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듯이 평안할지어다 그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는 다를 수 있지만 친구를 한 명 소개시켜줄래? 아니면 내가 직접 다가서든 어떻게 다가서든 간에 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평안의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제 인생 중에 2005년 어느 봄날에 열심히 전도했지만 거절을 많이 당했고 한마디 더 해보았지만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도 않던 어느 날 기가 죽어있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했던 그 어느 봄날에 제가 사역한 한 캠퍼스의 자매에게 너의 친구 한 명을 소개시켜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부탁을 했는데 좀 약간 까칠했던 그리고 센 이 자매 이야기를 잘못 들어줬다가는 아주 내 사역이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매가 저에게 한 친구를 소개해 주기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전 당황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왜 하필은 너지?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정말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하루를 미뤘습니다. 내일 좀 데려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덜컥 내일이 되었고 친구를 지금 데려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2분만 내게 시간을 줘. 그리고 내가 동아리 방에 기도실에서 앉아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번에 이 자매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제 인생은 정말 어둠일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회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이 모여있는 그 학생회관 2층 라운지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데려온 우리 CCC 순장님과 그리고 친구 제가 같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앉아서 이렇게 바로 사역리를 전하기에는 좀 어색해서 제가 제 3분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전남 한평군 서불면 산남리 713번지 일남 8녀 중에 5째로 태어났어. 약간 놀라운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4년을 보냈지. 폐결핵 중증으로 다 죽을 뻔했다가 대학은 3번 떨어지고 이렇게 약간 어두웠던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 감정이 폭발쳐 올라가지고 그 자리에 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여학생 두 명이 앉아있고 중년의 아저씨가 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감정에 파고 울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분 정도 그렇게 간단하게 나의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앞에 있는 여학생에게 너도 한번 이야기해 볼래?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아주 똑똑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대구시 달성구 일남일녀 중에 첫째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1등을 한번 놓쳐본 적이 없고 지금도 대학에서 수석을 계속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두렵고 잠이 안 오고 죽을 것만 같고 그렇게 좀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학생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난처한 순간이 된 겁니다. 40대 중반에 아저씨도 울었지 20대 여학생도 울지 주변 사람도 시선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저는 사형리에 대해서 이 여학생에게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좀 더 스피드하게 읽었습니다.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들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간절히 스피드하게 읽는데 3월리쯤 읽었을 때 이 여학생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멈추고 그의 사정을 물어볼 텐데 어떤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복음을 소개하겠다고 해서 끝까지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어느 그림에 속하니? 왼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길 원하니? 오른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영접을 했고 이 책자가 마음에 든다면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길 바래. 다음 주 화요일 날 보자. 그리고 저는 그 자리를 피하듯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매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셔서 나중에 6개월쯤 훈련받은 다음에 순모임하고 순장이 되었고 또 그리고 스틴터를 6개월 동안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캠퍼스 대표 순장도 되고 과에서 영향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순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는 다가슴을 통해서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는 놀라운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서 동작이랑 말이랑 같이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같이 해볼까요? 마음을 여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을 기록해 보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은혜 받은 말씀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전도는 이 편에서 저 편으로 다가가는 낯선 곳을 향해 가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다가서고 한두 마디를 걸어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된 봄이 될 것입니다. 혹시 그동안 전도에 두려움이 있었다거나 열매가 없었다거나 늘 거절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다가선다면 하나님이 순장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